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밴드 너드 커넥션이라고 하고요. 저는 너드 커넥션에서 노래하고 있는 서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너드 커넥션에서 기타 치고 있는 최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예, 드럼 치는 신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레인보우의 첫 다인원이자 첫 밴드인데요. 너드 커넥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어떤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두가 다 일정 부분 너드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음악이고, 그래서 그 음악을 통해서 이제 함께 커넥션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는데요. 네. 네, 그냥 사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밴드 이름 지어주는 사이트에서 네. 아 뭐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급해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사실 2년 전에 여기랑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실력파 신인 뮤지션을 뽑는 뉴이얼의 스케치북에서 거기서 또 우승을 하셨다고. 어떠세요? 좀 어떤 기억을 갖고 계신지. 너의 이름은 시즌 5. 오늘 여기 앞에. 우승자는. 너드 커넥션. 잠깐만. 잠시만 비주얼 잠시만요. 외모 체크 잠깐 들어갈게요. 저 때 이 두 명 별명이 금도끼 은도끼였어요. 오늘 아무래도 우승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금이환향 하신 날이시다 보니까 첫 무대로 하셨던 노래 한번 소개 살짝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규 2집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정규 2집의 1번 트랙인 곡이고요. 네. 좀 그 어두운 자와 대면하는 그 화자를 노래한 곡입니다.